갑작스럽게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안면마비.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얼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좌측이나 우측 한쪽만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거나 삐뚤어진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눈을 감고 이마에 주름을 잡는 등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어려워지고 양치질이나 식사를 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 흐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감소되거나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는 보통 휴식을 취하면 한 달 이내 자연 치유되는데요. 하지만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전초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경과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 신호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나 병원균 대신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이지만 염증이 반복될수록 관절이 손상되고요. 드물게 내부장기로 염증이 파고들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중증질환.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반복적으로 관절통이 생기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면역력이 약한 중장년층은 물론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젊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운 수면장애의 큰 원인,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수면 리듬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잘못된 수면 습관과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고 또 자도 일어나면 또 잠이 몰려오는 기면증도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면장애인데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면이나 각성 리듬에 따라 뇌에서 잠을 깨우는 히포크레틴이라는 각성 물질을 분비. 그 농도에 따라 아침에 잠이 깨고 낮 동안 또렷한 정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뇌 이상으로 히포크레틴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심한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